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기 미니장인데 이게 짜잔. 아유, 되게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요 친구들 엄마 아빠를 이제 중원 씨가 네, 가셨죠. 모프가 뭔가요? 얘네들은 그냥 탠저린이에요, 일반. 탠저린이요? 더 나온 아이는 나도 없나요? 피곤해, 많이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WI라는 모프랑 탠저린이라는 모프가 교배가 돼서 나온 애들인데, WI라는 게 화이트 앤 옐로우잖아요. 이게 우성 모프거든요. 그래서 WI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일반 아닌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탠저린은 이제 WI 유전자 하나도 없는 건데, 절반의 확률로 WI 베이비가 태어나거나, 그죠. 절반의 확률로 탠저린이 태어나거나, 그죠. 그래서 둘다 탠저린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횟수로 뭐가 들어가 있죠? 핵 개념은 없죠. WI가 우성이니까. 아, 열성인 맞네. 경우에는 핵 개념이 있는데. 요 친구들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분양은 이제 얘네들이 태어난 지한 이틀 됐고요. 네. 어제인가? 이제 하루에서 이틀 된 건데, 그러고서 며칠 안 있다가 아마 내일쯤 중에 첫 탈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허물을 벗은 이후에 먹이를 먹어요. 자기 탈피 껍질을 다 먹고, 레오파드 개코 키우시는 분들이 얘네들이 탈피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잦으면은 한 열흘에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에는 계속 탈피를 하는데, 그걸 관찰을 잘 못하시는데요. 아, 뭐, 반년 키웠는데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이유가 자기가 다 먹어요. 그죠. 그 허물을. 그 먹고, 너무 이제 귀엽다. 위러미나 그죠. 귀뚜라미 같은 밥을 한번 분별을 하고, 먹이 먹는 반 정상적으로 잘 먹고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분양을 시작할 거예요. 딱 정해지진 않았고. 먹이 부침하고 그런 거예요. 분양하시는 거죠. 오, 소리 낸다. 얘네들이 갓 태어났을 때가 제일 예민해요. 제일 약할 때 제일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물리면 아프진 않죠? 오히려 이제 강한 생물들은 느긋하고, 비어디도 레게나 성체들은 오히려 느긋하고 되게 온순한데, 맞아요. 베이비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손가락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작아요. 이 친구들이 조금 성장이 그래도 되겠죠?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그렇죠.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장이 빠른 애들이라, 분양할 때쯤이면은 키우시는 분들은 티가 안 나는데, 네. 체감상 한 1.5배 이상은 클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해도. 귀엽다. 태어난 지한달 정도 된 4개 가져와가지고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좋아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우리 이제 얘네들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된 애들이에요. 피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밥을 먹은 애들이고요. 막 과피딩해서 빨리 키운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지금 감이 잘안 잡히시겠지만, 그람수로 달아보면 최소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정도거든요. 그죠. 요 친구도 제가 밥 먹을 때 기억이 나는데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더 작아가지고 네. 정이 갔던 애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금방 커요. 그죠. 귀엽다. 저희가 레오파드 개코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로만 한 30마리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아이도 계속 나오는 중이라서 원하시는 아이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새로운 아이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될것 같고,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도 충분히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다양한 아이들 구경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엽다. 이게 매장에서 번식한 개체들 분양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매입 받아온 애들은 얘네들이 태어날 때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 됐어요. 아예 낳고 부화하는지. 그래서 거의 90% 이상 확률로 수컷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남자아이들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양할 때 조금 더 원하시는 개체 데려가시기 좀 쉬워가지고, 그렇군요. 네, 매장 번식 개체 분양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얘네들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그리고 이제 얘네들
부모는 같은데 얘네들이 첫 번째 산란을 한 거고 얘네들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같은 부모 아예 태양 동생 느낌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2월달 중순에서 늦으면 3월 초쯤에 부화를 할 거예요. 매장에서도 계속 다양한 생물들 번식 시도하고 있고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사육하시기 되게 편리한 생물이라 그냥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고 입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장박.